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7절과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1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 각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그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아, 여러분, 아,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에 참 해마다 갖고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가 든든히 서가고 또 이 한 주간 좀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죠. 성경은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사실은 나그네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살면서 결국은 그 안에 살 수 있는 조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조건 하나는 어떤 일이냐면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나와 함께 나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고 거기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는 나의 법, 나를 섬기면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내가 주어진 축복의 땅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조건은 내가 나를 섬기는 거야라는 것이야. 섬겨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거처에서 삶의 터전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제된 말씀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그들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해당된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씀이죠. 내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나도 너를 너의 삶의 거처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에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고 가족에게도 해당이 되고 어느 한 공동체에도 해당이 되고 나라에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가정이 세워지고 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흥망성쇠, 한 나라에 대한 흥망성쇠의 모든 주권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의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이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시각적인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회학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들도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고 그동안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거는 내가 모르고 그 모르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그냥 저렇게 살면은 잘 되겠지. 나도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멀리한 채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사무엘 상후기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땅에 들여보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생각하지 않고 그 뭘 생각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 지금까지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분은 그들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냥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죠.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이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하고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떠나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제 간섭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기서부터는 don't touch. 나를 건들지 마세요. 때때로 한 번씩 와서 좀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사무엘에게 야 사무엘아 걱정하지 말고 너 그들 말 다 들어줘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사람으로 그걸 대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호세아서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호세아서 여러분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 있는 말씀을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왕을 구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11절에 왕을 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에게 왕을 주었고 내가 진노함으로 그 왕을 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서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에게 왕을 주었고 내가 진노함으로 너희 왕을 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땅에서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또 한 번 다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서 그들은 바벨론 지역으로 다 옮겨갑니다. 그 전에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여러분 세상 말로 개비시켰어요. 북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 이동시켜가지고 다메섹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살게끔 만들었어요. 민족 대이동을 시켰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 주신 땅에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도 똑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온 세상을 보십시오. 미국도 지금 청교도 혁명의 신앙을 잃어버려가고 있죠. 정치, 사회, 그 사람의 즐거움과 편의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어긋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의 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되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고 그들의 술책이고 그들의 꾀입니다. 죄는 그런데 세상은 결국 죄의 끝으로 계속 가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잘 그들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 거죠. 한 알 더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체도 초대 말씀드렸지만 나그네와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그네 인생을 살게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의 삶을 우리 민족은 살아봤습니다. 이스라엘도 5000 역사에 나라 없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1945년 7년도에 회복될 때에 5년도에 회복될 때에 그들의 삶은 정말 기쁨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나라를 찾을 때. 근데 거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미국이 여러분 1700년대 콜럼버스를 통해서 대륙이 발견이 되고 들어와서 청교도 신앙으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은 신앙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편의주의로 자꾸 흡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름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되고 예배가 힘들어지고 그런 것을 타파해 나갈 만한 우리 이 육적인 힘이 그렇게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회의 룰에 따라가야 되고 사회의 룰에 따라가면서 묘하게도 사회의 룰을 따라가면서 믿음은 흩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사회의 룰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정도도 자꾸 흐트러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점점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곳에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믿음의 분명한 색깔을 갖고 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이 그런 거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아니야. 믿음은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 이런 것을 강조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도 우리 힘들잖아요. 힘들대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는 거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색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분 힘든 일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 뭐 굳이 꼭 그래야 믿음이 좋은가? 뭐 그러지 않아도 괜찮잖아 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내보냅니다. 보세요 여러분 8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앞절에는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를 이렇게 육신적으로 힘들게 할 거다라는 삶을 힘들게 할 거다고 그 앞절에 말하는 거예요. 1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우리는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렇게 말한. 그러니까 막연히 나가서 하나님이 은혜 줄 건가 안 줄 건가 이런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막연히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를 대표해서
싸워라! 라고 하는 왕의 외침을 듣고 싶은 거죠. 그들은 늘 지금까지 어떻게 싸웠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고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싸움에서 싸울 건가 말 건가를 결정했어요. 왕이 가라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마음보다는 왕이 판단하고 또 결정해서 자 싸우자 이런 모습을 더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현실적으로 딱 드러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모습이기도 하겠죠. 이런 8장 20절 말씀도 또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0절 말씀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들은 보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는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위에서 싸울 왕이 필요하다. 우리와 함께 나 싸울 왕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2절에 말씀합니다. 22절, 8장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 허락이 어떤 허락이라고요? 호세아서 말씀 보면은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세웠고 왕을 주었고 진노함으로 내가 그 왕을 패하였다. 이러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안 하는 거에 근거하는 거예요. 시편 44편 6절에 보면은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 분명히 안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지 인간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려주는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지면 과연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어졌느니라.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패망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우리가 앗수르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수르 의지해서 살고 싶었는데 반대가 됐거든요. 패망했어요. 앗수르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또 다시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때서야 고백해. 언제? 다 멸망하고 나서. 멸망하고 나서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사람의 손, 앗수르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신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아무리 인간적 방향이 인간적 모습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시편 44편 3절을 말씀해도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자기 칼로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여러분 땅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장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때
허락하실 때 내가 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연약한 자를 돕고 문제 있는 자들을 돕고 문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길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찾아 얻은 것이 아니고 그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고 그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비춰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나는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해 존재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사업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처럼 우리에게 이제는 왕을 달라.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이 훨씬 낫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고 나와 함께 싸울 때 나갈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들은 시각적인 걸 더 원한.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고 또 말씀으로 들려준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좀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손길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연약한 자를 좀 돕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이런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잡음들 여러 많죠. 많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백성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편안했습니까? 그들은 그 땅을 주신 땅에서 그들이 그것을 잘 가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은혜로 갚아주시잖아요. 해결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아픔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쳐가는 이곳, 이 민족, 또 우리가 거쳐가는 삶의 터정,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 우리의 삶의 바운다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고 그 장중 안에서 움직여지는 축복된 삶을 2021년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